인간의 몸은 생물학적 리듬에 따라 운영된다. 모든 장기, 기관, 세포는 휴식과 활동의 정확하고 주기적인 패턴에 의해 제어되는데, 우리는 이를 생명의 보편적 법칙이라 부른다. 다음은 이러한 법칙을 따르는 생물학적 리듬의 몇 가지 예다. 정상적인 월경 주기는 27.5일마다 반복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은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 아침 시간에 자연스럽게 혈류로 방출된다. 여성의 혈액 내 면역력과 철분 농도는 월경 때는 낮은 수준, 배란 때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간은 낮보다 밤에도 활동적이다. 붉은 골수는 밤중에도 많은 혈구를 생산한다. 대부분의 소화효소는 낮에 분비된다. 담즙 분비는 한낮에 절정에 달한다. 대장은 이른 아침 시간 동안 가장 활동적이고 효율적이다. 다른 종류의 세포들은 서로 다른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간격으로 교체된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뇌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자연적인 일광에 반응하여 생성된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밤의 어둠에 반응하여 분비된다. 이중 1000개가 넘는 생물학적 리듬이 인간의 몸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의 생체 시계. 각각의 생물학적 시계는 세포, 군, 장기, 또는 뇌 분비선의 특정한 리듬이나 주기적인 행동을 지시한다. 그 다양한 개별 타이머 또는 체내 시계는 본질적으로 마스터 시계에 연결되어 있다. 마스터 시계는 각각의 시계를 조정하고 신체 모든 활동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 이 마스터 플랜은 완벽한 평형이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의 마스터 시계는 일주기 리듬으로 알려진 자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기에 의해 조절된다. 일주기 리듬은 우리에게 아침에 활동하게 하고 저녁에는 활동을 멈추게 한다. 태양은 이 행성에서 생명체의 주요 원천이다. 유기체와 무기체 모두 그 존재를 위해 햇빛, 즉 태양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인간 역시 그렇다. 지구의 축과 태양 주위를 도는 움직임은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낮과 밤의 정확한 주기를 만들어낸다. 자연에 존재하는 힘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은 다시 우리의 DNA가 완벽한 정밀성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모든 신체 활동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일출은 당신 몸 안의 일출을 촉발시킨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고 활동하게 한다. 아침 햇빛은 잠에서 깨자마자 눈에 들어온다. 첫째, 빛은 당신의 눈 렌즈에 의해 그것의 전체의 색상 스펙트럼으로 분해된다. 개별 광선은 즉시 신체의 주 분비선인 시상하부로 이동한다.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는 빛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솔방울샘으로 보내는데 이를 제3의 눈이라고 한다. 이 메시지들은 솔방울샘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손과선의 가장 강력한 호르몬 중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24시간에 규칙적인 리듬을 따른다. 멜라토닌 생산량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정오에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손과선은 이 호르몬을 직접 혈류로 분비하여 체내 모든 세포에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연에서 지금이 몇 시인지, 즉 지구가 태양과 관련하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것은 또한 모든 세포의 DNA에 있는 특정 유전자에 그것이 언제 죽을 때가 되어 새로운 세포로 대체될 것인가를 알려준다. 최근의 암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분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의 시기가 연장되고 암세포가 발달한다고 한다. 뇌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죄악감 리듬, 성적 행동, 기억, 식욕, 충동, 공포, 심지어 자살 충동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의 분비는 멜라토닌과 달리 낮에 빛과 함께 증가하여 한낮에 정점을 이루고 육체적 운동과 당분 섭취를 통해서도 증가한다. 이처럼 지극히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의 95%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같은 내장과 뇌의 연결은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증가 및 감소는 세포들에게 밖이 어두운지 밝은지 그리고 그들이 더 활동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느리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 복잡한 메커니즘은 모든 신체적 기능이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리듬의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도록 보장한다. 이를 동기화라고 한다. 따라서 몸속 각 세포의 건강은 신체가 낮과 밤의 주기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달려있다. 일주기 리듬으로부터의 일탈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분비를 유발한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불규칙한 생물학적 리듬을 초래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음식의 소화, 세포대사, 전체적인 호르몬 균형을 포함한 전체 유기체의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갑자기 동기화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거나 흔들릴 수 있고 단순한 코감기, 두통, 우울증을 비롯해 심지어 암 종양까지 포함하는 질병에 걸리기 쉽다. 손과 선은 생식, 수면, 운동활동, 혈압, 면역체계, 뇌하수체와 갑상선, 세포성장, 체온, 그리고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조절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규칙적인 멜라토닌 주기에 의존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 몸이 자연의 리듬과 동기화하는 능력에 의해 조절된다. 밤의 어둠에 반응하여 신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된 멜라토닌의 양은 낮에 노출되는 자연광의 양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낮에 빛이 약해지면서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자동 분해된다. 만약 당신의 몸이 자연광으로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을 만든다면 당신의 눈이 감겨있는 한밤에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을 생산할 것이다. 손과 선은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그 시간에 카페인이나 음식 같은 자극제를 사용하지만 않으면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발한다. 스페인 과학자들이 실행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노화의 영향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높으면 신체는 스스로 재생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건강, 활력, 그리고 장수를 유지한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주기는 서로 의존하며 우리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조절된다. 이러한 자연의 리듬 변화를 무시하고 무언의 법칙에 반하여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건강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우주와의 친밀한 관계 발견에 있다. 자연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은 신체가 아닌 정신에만 존재할 수 있다. 신체는 외부 세계와 본질적인 연관성을 형성해왔다. 신체의 모든 노력은 우리의 당면한 환경이나 달처럼 멀리 떨어진 환경과의 동기화를 지향하고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 주기. 아이루베다는 생명의 과학을 의미하며 소우주는 대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우주의 거울이다. 신체는 매 순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반복되는 주기적 패턴에 적응하면서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아이루베다 의학은 이러한 주기에 대해 독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아이루베다는 24시간 동안 각각 두 번, 4시간 동안 몸과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힘, 즉 에너지를 알고 있다. 인간 신체의 온갖 복잡한 활동뿐 아니라 우주를 떠받치는 이 자연의 힘은 세계의 도샤, 즉 바타, 피타, 카파로 알려져 있다. 이제 24시간 주기 동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카파 주기. 첫 번째 주기는 새로운 날의 출생으로 시작된다. 오전 6시에 일출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자. 오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자연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를수록 자연은 점점 더 활동적이 된다. 아유르베다는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를 카파 시간이라 부르는데 이는 당신의 몸이 아직 조금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파 시간은 신체가 힘과 체력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이 자명종의 도움을 받아 깨어나든 말든 신장의 분비샘은 오전 6시쯤 당신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그것은 배터리가 엔진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 이때 체내의 성호르몬도 정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당신의 눈이 실제로 낮에 자연적인 빛을 볼 수 있다면 뇌는 강력한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행복과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첫 번째 피타 주기. 오전 10시.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열기가 오르기 시작한다. 태양 에너지의 분포는 정오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우리의 몸은 가장 경계심이 강하고 인지력이 좋다. 피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정오에는 소화의 불인 아그니가 가장 효율적이다. 즉, 소화의 액이 가장 풍부하고 농축되어 있다. 피타 주기는 세로토닌 주기를 따르는데 대부분의 세로토닌이 정오의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므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강한 세로토닌 분비는 강한 아그니와 같다. 반면에 낮은 아그니는 식욕 부진, 체력 부족, 우울증을 동반한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를 소화하기 위해 몸이 스스로 준비했는데 가벼운 식사만 하는 것은 연료통을 가득 채워야 하는 여행을 위해 자동차에 매우 적은 양의 연료를 채우는 것과 같다. 몸은 당신의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복잡한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유르베다 의학에는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하루의 주요 식사를 먹으라고 충고한다. 그 시간에 집으로 가서
직접 요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쌀이나 다른 곡물로 만든 샐러드와 채소 요리를 준비할 수 있다. 보온 도시락은 오랜 시간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중의 식사 시간과 주말의 식사 시간이 다르면 저녁에 주식을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 신체 호르몬과 소화액 분비를 혼동하지 않도록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루 일정. 1.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기상. 2.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벼운 아침 식사. 3.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하루의 주요 식사. 4.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벼운 저녁 식사. 5. 오후 10시 이전에 잠자리 들기. 만약 음식이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면 소화 과정은 여러분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식사 후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든다면 아근이가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몸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얻는 대신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비축된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사용할 에너지는 아주 조금만 남아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식사 후 졸음은 다음 이유 중 하나 이상에 기인한다. 식사가 너무 과하거나 시리얼과 과일, 녹말과 동물성 단백질처럼 잘못 결합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 오후 1시부터 훨씬 늦게 점심을 먹는다. 소화를 쉽게 할 만큼 충분한 담즙을 분비하지 못한다. 첫 번째, 바타주기. 바타 또는 활동은 오후 2시에서 6시의 시간을 조절한다. 바타는 장을 통해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운반하여 영양분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수족외의 체내 세포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 피타가 음식물에 일찍 작용하도록 해야 바타가 제시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후 2시나 3시에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으면 피타가 방해를 받는다. 담즙과 다른 소화액의 분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영양분의 흡수를 약화시키는데 영양 결핍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오후의 바타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더 효율적인 정신 활동과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신경과 신경세포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타 시간은 정보를 흡수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웨일스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는 오후나 이른 저녁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이 아침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보다 시험을 더 잘 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경 기능이 좋아지고 감수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치과는 아침보다 오후에 가면 덜 아프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유용하다. 반면에 장 흡수 불량과 신진대사 불균형 같은 기존의 문제들은 이 시간에 더욱 뚜렷해진다. 바타 불균형은 과민성, 초조함, 부글거림, 가스 등의 증가, 그리고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차, 커피, 카페인이 들어간 청량음료, 초콜릿 또는 담배와 같은 다른 자극제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바타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하루의 첫 음주를 시작한다. 특히 오후 시간의 갈망은 인체가 소화기 질환과 영양실조로 고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정오 무렵에 하루에 주식을 먹지 않아 생기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카파주기. 오후 6시가 지나면 햇빛의 에너지가 크게 감소하고 바타 활동도 줄어든다. 이는 또한 소화와 신진대사 그리고 다른 생리적 활동을 늦추는 저녁 카파 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몸의 주기를 잘 맞추는 사람들은 카파 성질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태양이 움직이는 위치를 밀접하게 따르는 소아의 불, 아그니는 어둠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감소한다. 이 때문에 아유르베다는 가급적 오후 6시쯤에 가벼운 저녁 식사만 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잠들기 전에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소화 효소는 오후 8시 이후에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늦은 저녁 식사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남은 채 분해될 것이다. 사람들은 배에 돌덩이가 있는 느낌이나 목으로 치솟는 사내의 고통이 소화불량의 징후임을 알고 있다. 카파 시간 동안 몸과 정신은 더 무겁고 느린 성질을 받아들인다. 이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카파의 역량이 실제로 멈추기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른하거나 졸음을 느낀다. 이러한 느낌은 내가 잠자러 가기를 원할 때 내는 자연적인 신경 안정제의 분비에 기인한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들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 대부분의 뇌세포는 시상 하부에 위치한 세포군이 보내는 화학적 신호에 의해 종료되는데 시상 하부는 종종 뇌의 뇌라고 불린다. 이와 같은 불끄기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시간 동안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졸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멜라토닌 주기가 흐트러진 것이다. 오후 9시경에는 인체의 면역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는 염증에 대항하는 인체의 무기인 엔도르핀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이다. 카파 시간 동안 신체는 다음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아주 타당한 이유로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와 물리적 자원을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피타 주기. 피타가 24시간 주기에 2라운드를 재개하기 전에 몸은 당신을 잠들도록 유혹한다. 피타의 영향력은 오후 10시에 시작하여 오전 2시까지 이어진다. 이 시간 동안 피타 에너지는 몸을 깨끗이 하고 재건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쓰인다. 전형적인 피타 기간인 간은 이 시간에 신체 대부분의 에너지를 받고 총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며 놀라운 범위의 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위의 물질을 분해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게다가 간세포는 이때 담즙을 만들어내는데 이 담즙은 다음날 음식, 특히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하다.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단백질 합성이며 단백질은 세포, 호르몬, 혈액 성분들의 주요 구성 요소 역할을 한다. 간은 활동적인 기관이어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장기의 대사율이 높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은 체내의 주요 열 발생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몸의 생물학적 리듬을 계속 무시하고
이 주기 동안 깨어 있으면 간의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쓸 에너지가 크게 줄어들어 간 기능 저하, 간 내 담석, 건강 저하 등의 결과를 낳는다. 간은 이러한 책임과 다른 책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것은 피타 시간인 밤에 잠을 잘 때에만 충족될 수 있다. 음식을 억지로 소화시키거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함으로써 간이 야간에 사용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이 중요한 기관이 특히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적게 남아 있게 된다. 대부분의 이용 가능한 피타 에너지는 반드시 간으로 향해야 하고 그중 일부는 신장 쪽으로 향해야 한다. 이것은 신장이 혈장을 여과하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뇌는 무게가 몸의 5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혈액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 그러나 밤중에 피타 주기 동안 뇌의 뒤쪽에 위치한 대부분의 혈액은 저장과 정화를 위해 간으로 이동한다. 이때 당신이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한다면 간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혈액을 충분히 정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간과 혈류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는 결과를 낳는다. 만약 독소가 혈액 속에서 계속 순환하면 장기와 기관의 중간 액체에 정착하여 산도를 높이고 손상을 입힌다. 여기에는 간도 포함된다. 높은 혈중 독소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집중력 장애, 모세혈관, 동맥, 심장 근육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심장 질환은 혈액에서 유독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이 부실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다. 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은 질병의 씨앗을 몸 전체에 뿌리는 것이다. 수면은 자정 전과 후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화 및 회복 과정은 자정 전 2시간의 수면 중에 일어난다. 여기에는 흔히 아름다운 잠이라고 부르는 깊은 수면을 포함한다. 깊은 수면은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약 1시간 동안 지속되며 몸의 산소 소비량이 약 8% 감소하는 꿈 없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때 엄청난 육체적 휴식과 이완을 가져온다. 꿈도 꾸지 않는 이 수면 시간 동안 얻는 생리적 휴식은 신체의 산소 소비량이 다시 5에서 6% 증가하는 자정 이후의 수면 중에 얻는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 깊다. 흔히 성장 호르몬으로 알려진 성장 인자는 깊은 잠을 잘 때 많이 분비된다. 이 강력한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 회복, 원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빨리 늘는다. 최근 미용 시장의 유행은 환상적으로 다시 젊어 보이게 하는 합성 성장 호르몬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심장병과 암을 포함한 파괴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것처럼 신체가 적절한 시기와 양으로 이러한 호르몬을 만든다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고 젊은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깊은 수면은 자정이 지나면 결코 찾아오지 않으므로 적어도 자정이 되기 2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규칙적으로 깊은 잠을 못 자면 몸과 정신이 극도로 지친다. 이것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혹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당신은 이처럼 인위적으로 유발될
에너지 급증을 당분간만이라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담배, 커피, 차, 사탕, 카페인 음료나 술을 섭취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의 에너지 비축량이 고갈되면 만성 피로가 생기고 각성제도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된다. 피로는 오늘날 건강 문제의 주 원인 또는 보조 요인이다. 당신이 피곤함을 느낄 때 피곤한 것은 마음만이 아니다. 실제로 피로할 때는 심장, 폐, 소화기관, 신장 등 신체의 장기와 기관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낮은 에너지로 고통받고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이 피곤할 때 당신의 뇌는 더 이상 적절한 양의 물, 포도당, 산소, 그리고 아미노산을 제공받지 못한다. 그것들은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들이다. 뇌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하면 더 많은 피로를 포함하여 사람의 정신, 신체, 행동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밤에 운전할 때 당신의 몸은 계속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싸워야 하는데 멜라토닌은 당연히 당신의 몸을 가장 낮은 수준의 성능과 활동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시간 생물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정이 지난 뒤에 주의 집중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이것은 실수하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밤중에 발생하고 공장 내 사고는 야간 근무 때 발생할 가능성이 20% 이상 더 높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의사들은 몇 시간 동안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쳐 인체의 감염 퇴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박테리아, 미생물,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또한 체내 유해 물질의 축적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잦은 피로와 낮은 에너지는 암, 심장병, 다발성 경화증, 만성피로증후군, 에이즈, 일반 감기, 독감 등 어떤 종류의 만성질병이나 대부분의 급성질환보다 선행한다. 연구는 수면과 건강상태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했다. 수면 부족은 비만과 연관된 성장 호르몬 분비까지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 분비의 양이 줄어들수록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서 질 좋은 잠을 못 잘수록 뚱뚱해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혈압은 보통 수면 주기 동안에 떨어지는데 수면이 중단되면 이러한 정상적인 혈압 강하에 악영향을 미쳐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충분한 수면은 인슐린을 사용하는 인체 능력을 손상시켜 당뇨병을 유발한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아침 카파 시간에 잠을 자면 극심한 폐색을 일으켜 호흡기와 순환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카파 장애다. 또한 카파 시간에 잠을 자면 정신의 둔감, 무거움, 무기력함을 초래하는데 여러 시간 지속될 수 있다. 아침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 또한 세로토닌 분비를 낮게 유지한다. 이것은 행복과 열정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국 만성적인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욕망이 우울증의 첫 번째 징후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심장마비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그 어느 시간이나 요일보다 많다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심장마비 폐자들은 오전 7시 30분경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말하는 위험한 시간이다. 늦잠이 습관화되면 폐와 다른 배출 장기를 통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는 심장의 폐색과 탈진으로 이어진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던 주말을 기억해보라. 약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가? 아마 당신은 나머지 하루를 망칠 만큼 슬럼프에 빠졌을 것이다. 간은 밤동안 혈액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었고 카파 시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당신의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카파 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은 아그니가 가라앉아 소화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아그니는 아침에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해가 뜨자마자 햇빛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전기와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세계 모든 지역의 관습이었다. 세로토닌은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행복은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므로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증진 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세계 모든 고대 문화가 항상 순환의 리듬을 고수해온 이유를 적절히 요약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구약 창세기 1장에도 저녁과 아침이 첫날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날은 그 전날 저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일 것이다. 이른 점심과 이른 저녁은 당신을 승자로 만들 것이다. 일상을 자연 법칙의 시기로 조정함으로써 당신은 인생에서 일어날 치유, 건강,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 조건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바타, 피타, 카파의 주기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정해져 있어 자연 법칙의 강력한 흐름에 대한 투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자신만의 개별적인 리듬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자연의 리듬에 대한 일탈의 정도는 몸속 투쟁의 정도, 즉 몸과 정신에서 다루어야 할 불편함이나 질병을 반영한다. 질병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거나 처음으로 이러한 강력하고 유익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